안녕하세요. 송담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슬라이스를 잡기 위해서는 엎어치는 스윙이 아닌 인에서 아웃으로 내 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스윙 궤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샬로잉 스윙이라든지 아니면은 엎어치는 스윙을 교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레슨 영상을 찾아보시고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인투 아웃, 엎어치는 스윙이 아니라 내 몸 뒤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렇게 인투 아웃의 스윙 궤도를 만들더라도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작할게요. 자, 인투아웃 스윙, 그러니까 내 몸 뒤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런 스윙 궤도를 만드는데 공이 왜 오른쪽으로 가게 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저희는 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대체 왜 이놈의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보통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슬라이스긴 하지만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가는 공을 슬라이스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꼬짝 똑바로 가는 볼을 푸시라고 얘기를 해요.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원인도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궤도, 두 번째는 클럽 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아우트 인의 궤도를 그리게 되면은 클럽이 바깥에서 안으로 오기 때문에 공의 스핀은 오른쪽으로 발생하게 돼요. 뭐 탁구를 예로 들어도 라켓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치면 이렇게 드라이브를 먹이게 되면은 공이 떨어져서 왼쪽으로 휘게 되고,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 이렇게 깎아서 치게 되면은 공이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투 인의 궤도를 그리게 되면은 공의 스핀이 오른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은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즉 드라이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도드라지게 돼요. 주변에 보시면은 웨지로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거는 드라이버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에는 백스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백스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은 똑바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드라이버로 가면 갈수록 백스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데요. 엎어치는 스윙을 교정을 하려고 저희는 샬로잉 스윙이라든지 아무튼 클럽을 내 몸 뒤쪽에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클럽을 이렇게 뒤쪽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아웃투 인의 스윙을 했을 때랑 인투 아웃의 스윙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를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자, 클럽이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혹시 클럽 페이스 보이시나요? 굉장히 닫히게 돼요. 반대로 클럽이 내 몸 뒤쪽에서 인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클럽이 굉장히 열리게 돼요.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두 번째 이유가 클럽 페이스인데요. 내가 아무리 인투 아웃의 스윙을 구사를 하더라도 임팩트 때 클럽이 열린다라면은 공은 꼬짝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저희가 푸시라고 하는 그 구질 말이죠. 엎어치는 스윙을 할 때는 공이 휘어서 오른쪽으로 보통 날아가게 되는데요. 헤드를 뒤쪽으로 샬로잉이라든지 인투 아웃의 궤도를 만들게 되면은 공은 오른쪽으로 곧장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 구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휘어서 가냐 아니면은 곧장 오른쪽으로 가냐. 그래서 엎어치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언은 또 훅이 나기도 해요. 아이언은
풀샷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곧장 가는 볼이 나오는데 드라이버만 유독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으로 안으로 당기면은 또 푸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궤도를 교정을 할 때 아웃 인의 스윙 궤도를 인으로 뒤에서 내리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는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스퀘어로 만들어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팩 구간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헤드를 이렇게 먼저 넘겨주는 이 릴리즈 동작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퍼 칠 때는 그런 릴리즈 동작을 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당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클럽은 열리기 때문에 이런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릴리즈 동작이 없으면은 공이 전부 다 푸시가 나게 됩니다. 궤도를 교정을 할 때는 거기에 더불어서 클럽 페이스 앵글을 점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백스윙 이후에 안쪽으로 오면은 그 다음에는 헤드를 보내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안쪽으로 와서 그대로 밀게 되면은 클럽은 굉장히 열리게 되거든요. 안쪽으로 인의 궤도로 와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스트레이트나 약간의 드로우 부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